엑스플로 744 위더 센트 여름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4박 5일이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수련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해 수련회장 곳곳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여러 간사님, 순장님들 감사합니다. 샬롬. 저는 전국 총단 총순장 류지호, 부총순장 김지원입니다. 손꼽아 기다려온 여름 수련회 첫째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기대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구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수련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리포터로 섬기게 된 문은비 순장 최시원 순장입니다. 와, 벌써부터 이곳 평창엔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We love Sam! 주석! 인천지구 병장 김경규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전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위더 센트를 노래로 표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더 센트! 네, 학생들이 50년 전 엑스플로 74처럼 청량 폭발, 전도 폭발이 돼서 우리가 생활 속에 보냄받은 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볼 생각에 너무 설레고 또 시민들을 섬길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서오세요. 네, 그럼 기대가 되는 만큼 한번 춤을 춰주실 수 있나요? 누구? We the Saint! Yeah! Yeah! 뜨겁게 차올라라! 우리의 프리퍼스! 예수를 만나면 드리나 보인다! 한국의 DCCC! 당신이 생각하는 CCC 굿즈의 모든 것 여기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말고도 두 분이 더 오실 건데요. 혹시 어떤 분들일 것 같나요? 간사님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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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즈 앞에는 엑스플로 74 집회 관련 물품이, 7사즈 앞에는 50년이 지난 현재의 여름 수련의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물품부터 꺼내볼까요? 장난감 같은데요? 밥솥인가요? 많은 양을 퍼야 되니까 삽으로 푸지 않았나 해서 삽을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 이사 쪽에는 뭐가 나왔나요? 밀키트인데 잘 모르겠어요. 직접 순장님들이 요리를 해서 순원들이랑 같이 나눠 먹는 식으로 식사가 진행이 됐어요. 네. 이렇게 나온다니 너무... 배가 아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뭐 레고인가요? 어린이, 레고? 어린이 장난감 같은데. 이게 뭔가? 아파트를 모형한 것 같아. 숙소와 관련된 물품인데요. 아~ 서로 또 텐트. 저희 같은 경우는 숙모임도 리조트 안에서 하고 밥도 여기서 해 먹었던. 우리는 숙소가 교실 바닥이었고 처음에는 텐트에서. 혹시 텐트의 바닥에 물이 이렇게 찼던? 있었죠. 지면에서 10cm가 물이 돌아다녔어요. 앉아있을 때요? 앉아있을 때. 밑에는 전부 다 서로가 교류되고 있었어요. 왜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핸드북이라고 적혀있네요. 예. 그때는 종이로 했죠? 예, 종이로 했는데. 선생님 혹시 이 종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50년 전에. 실제로 50년 전에 있던 거. 레트로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션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누구든지 쉽게 보고 편하게 다녔습니다. 세 번째는 뭐 머리띠예요?
이제 여름 수련의 물품, 저희 명찰 그리고 뭐 옷. 이사주가 들고 있는 건 실제 50년 전 이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억나고요. 또 순장들은 다 입었던 것 같아요. 명찰도 있는데 실제로 이름도 써 있어요. 그건 저희 이번 수련의 이번 티셔츠거든요. 우와. 위더 센트라는 로고가 박혀 있어요. 설레어 하고 있는 우리 씨맨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회들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